지난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 selection sort와 bubble sort, insertion sort와 같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효율적이라고는 할수 없는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merge sort와 합병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또그 유명한 quick sort 그리고 힙 sort와 같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그런 정렬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이 merge sort와 quick sort라는 두 알고리즘은 공통적으로 분할 정복법 영어로 divide and conquer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어떤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번 강좌에서는 머지 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지 소트는 분할 정복법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인데 분할 정복법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 이렇게 무슨 로마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할 때 먼저 그 통째로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을 정복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항상 먼저 뭔가 이렇게 쪼개어서 전체를 통째로 정복하는 것보다 쪼개어서 작은 것들로 쪼갠 다음에 각각을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 좀더 쉽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과 이제 유사한 그런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전략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법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내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우리가 분할 정복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는 분할입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작은 크기의 동일한 문제들로 분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분할 정복법의 예를 지난번에 이제 리커전 할때 사실은 예제로 몇번 봤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입력으로 n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이 중에 최댓값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리커전을 했었느냐면 이 데이터를 반으로 툭 나누어서 이 전체 중에서 최댓값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 앞쪽에서 최댓값을 찾고 또 뒤쪽에서 따로 최댓값을 찾은 후이둘 중에 더큰 값을 고르면 그것이 전체 중에 최댓값이다. 뭐 이런 리커전 코드를 여러분이 본 기억이 있죠. 이것은 분할 정복법의 가장 단순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원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전체 중에 최댓값을 찾는 건데 그 문제를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최댓값을 찾고 그러니까 원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할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문제들이 원래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즉 내가 처음 문제는 여기 이 전체에서 최댓값을 찾는 건데 그것을 여기에서 최댓값을 찾는 문제로 즉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이지만 문제 자체는 동일한 문제인 거죠. 뭔가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최댓값을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첫 단계는 이렇게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이 이제 분할이고 그 다음에 정복이라는 것은 각각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이 작은 문제들이 원래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므로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알고리즘을 고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작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니까 결국 리커전으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에서 최댓값을 찾기 위해 문제를 둘로 쪼개어서 여기서 최댓값을 찾고 여기서 최댓값을 찾은 후둘 중에 더큰 값을 고르는 이 방법을 여기에서 최댓값을 찾을 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다시 이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앞쪽에서 최댓값을 찾고 뒤쪽에서 최댓값을 찾은 후그둘 중에 더큰 값을 고르는 식으로 이쪽에서 최댓값을 구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이 정복에 해당되는 단계라면 마지막으로 이제 합병에 해당되는 단계는 이 예에서는 이쪽 제대값과 이쪽 제대값 중에 더큰 값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병한다, 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분할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각각에 대해서 리커전으로 최대값을 찾은 후세 번째 단계 합병은 그두 개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그 중에 더큰 값을 고르는 식으로 최대값을 찾는 것이 분할 정복법입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법은 본질적으로 리커전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최대값을 찾는 금방 예를 들은 이 최대값을 찾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정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합병 정렬 혹은 머지 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고 물론 이 예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렬하기 위해서 먼저 분할을 합니다. 즉 정렬할 데이터를 반으로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디바이드 분할은 지금 총 데이터가 10개인데 5개와 5개로 이렇게 분할을 한후두 번째는 이 분할된 각각의 작은 문제들을 리커전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 절반을 정렬을 하면 AG, LOR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또 뒤쪽 절반을 정렬하면 HIMSD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리커전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우리가 합쳐서 머지해서 전체를 정렬하는 것이 합병 정렬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할을 한다는 것은 뭐 실제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N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걸 반으로 우리가 쪼개는 거죠. 쪼개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이 쪼개어진 각각을 정렬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리커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역시 그냥 리커전으로 다시 함수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역시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병 정렬에서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리커전으로 각각이 정렬되었을 때그 정렬된 두 개의 길이가 절반인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원래 정렬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반으로 나누고 다시 이 앞쪽 절반을 또 정렬하기 위해서 또 반으로 나누고 또 이것을 정렬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고 사실은 얘도 정렬하기 위해서 반으로 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다 보면 결국 길이가 하나인 리스트들로 이렇게 쭉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이 비교되고 또 자리를 바꾸고 하는 일은 다 머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쪼개어 나가다가 크기가 1이 되면 그 자체로 정렬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각각이 정렬된 여덟 개의 리스트가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두 개씩 합쳐서 예를 들어서 5와 2가 합쳐서 2와 5로 이렇게 길이가 2인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4와 7이 합쳐져서 이렇게 4, 7이라는 길이가 2인 리스트 또 1과 3이 합쳐져서 1, 3, 2와 6이 합쳐져서 2, 6 이렇게 길이가 2인 4개의 리스트로 만들어지고 물론 각각이 정렬된 그리고 길이가 2인 거두 개를 합쳐서 2, 5, 4, 7이 합쳐져서 2, 4, 5, 7로 또 1, 3, 2, 6이 합쳐져서 1, 2, 3, 6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이가 4인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합쳐서 전체가 정렬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 소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렇게 머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단계가 머지 소프트에서 실제로 소팅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스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서 각각을 정렬을 했다고 치고, 그래서 정렬된 길이가 2분의 n인 두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이거 이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어떻게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합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열에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추가 배열을 하나 이렇게 길이가 n인 추가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이렇게 이 추가 배열에 추가 배열로 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두 개의 리스트가 각각 이미 정렬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10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이 앞쪽에서 가장 첫 번째 값이거나 혹은 뒤쪽에서 첫 번째 값, 이둘 중에 하나가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얘도 이미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얘도 이미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이쪽에서 제일 작은 값과 이쪽에서 제일 작은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우리가 하나의 추가 배열로 합병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인덱스 변수 i, j, k를 써서 i는 첫 번째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 j는 두 번째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의 위치를 가리키고, k는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 저장될 이 추가 배열상에서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을 우리가 A라고 하면 AI와 AJ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이리 오면 되겠죠. 이 예에서는 A와 H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인 A가 이쪽으로 이렇게 A가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 배열에서는 A는 이미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즉 이쪽 리스트에서 남아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이제 G입니다. 즉 I 값이 앞으로 1 전진하면 되겠죠. 이쪽은 여전히 H가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A가 저장되었으므로 K도 한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I가 가리키는 값과 J가 가리키는 값 중에 더 작은 값이 이 자리로 내려오면 되는데 G와 H 중엔 G가 더 작으니까 G가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G가 이 자리로 내려오고 I가 1 전진하고, 다시 I와 J가 가리키는 값 중에 더 작은 값인 H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번에는 J가 한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L과 I 중에 더 작은 값은 I니까 I가 내려오고 J가 한칸 전진하고, L과 M 중에 작은 값인 L이 내려오고 I가 전진하겠죠. 그래서 I가 전진하고 L이 내려오고, 물론 그때마다 K 값이 1씩 전진합니다. O와 M 중에는 M이 작으니까 M이 내려오고 J가 전진하고, O와 S 중에는 O가 작으니까 O가 내려오겠죠. O가 내려오고 I가 전진하고, R과 S 중에서 R이 작으니까 R이 내려오고, 이제 I가 이 배열에 이 정렬된 리스트의 범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즉 이쪽에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값이 없죠.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는 다른 값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남아 있는 값들은 그냥 그 순서대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머지해서 합병해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소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기술될 수 있습니다. 머지 소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리커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어떤 리커전 함수를 기술할 때는 매개 변수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merge sort APR은 배열 A의 인덱스 P에서 인덱스 R까지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배열 A의 시작 인덱스가 P이고 데이터가 저장된 마지막 인덱스가 R일 때요 AP에서 AR 사이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만약에 이 데이터 전체, 그러니까 1에서 N 사이의 데이터를 다 정렬하고 싶다면 이 머지 소트를 호출할 때 배열 A, 1, N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정렬이 될 겁니다. 하지만 리커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명시화해서 배열 A의 인덱스 P에서 R 사이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이 이 머지 소트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베이스 케이스는 만약에 P가 R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P가 R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P에서 R까지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P가 R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데이터의 개수가 한 개거나 혹은 제로개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정렬 알고리즘이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P가 R보다 크거나 같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P가 R보다 작을 경우에만 뭔가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P가 R보다 작을 때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지 소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분할 정복법이니까 P에서 R까지의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위치의 인덱스를 우리가 Q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Q는 P와 R의 가운데니까 Q는 P와 R의 평균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운데라는 것은 원래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계냐 홀수계냐에 따라서 정확한 중간이 뭐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Q의 중간 지점을 PR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Q라고 하고, 그래서 분할 정복법이라는 것은 먼저 이 P에서 R까지의 데이터를 리커전으로 정렬을 하고, 또 Q 플러스 1에서 Q 플러스 1에서 R까지의 데이터를 리커전으로 정렬을 합니다. 즉, 다시 머지 소트를 리커전으로 호출해서 P에서 Q까지의 데이터를 전반부를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Q 플러스 1에서 R까지 후반부를 리커전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앞쪽 데이터가 정렬이 되고, 뒤쪽 데이터도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앞쪽에 있는 이미 정렬된 리스트와 뒤쪽에 있는 이미 그 자체로 정렬된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머지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는 배열 A의 P에서 Q까지가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이고, 그 다음 Q 플러스 1에서 R까지 또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가 있을 때그 둘을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erge A, P, Q, R은 배열 A의 P에서 Q가 이미 정렬되어 있고, 또 Q 플러스 1에서 R까지도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그 둘을 합하여 하나의 정렬된 배열 APR을 만드는 것이 merge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머지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낸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합병이 일어나서 정렬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것이 머지 소트입니다.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 머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는 수도 코드가 아니라 뭐 실제 뭐이 코드는 자바나 C나 뭐 거의 동일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C 코드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지금 배열 A가 있고 시작 인덱스가 P, 그 다음에 Q, R 이렇게 있어서 P에서 Q까지는 이미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이고, Q 플러스 1에서
R도 이미 정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이 정렬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을 때이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합병 정렬에서는 이렇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 배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TMP라는 여기 TMP라는 이름에 여기서는 이 코드에서는 지금 이 배열의 이름이 데이터입니다. 원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과 똑같은 크기의 추가 배열을 하나 더 만든 다음, 그 다음 I는 P, J는 Q 플러스 1, K는 P. 그러니까 여기가 I, 여기가 J, 그리고 여기가 K. 이렇게 세 개의 인덱스 변수를 정의한 다음,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머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while 문은 데이터 i와 데이터 j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작은 애가 TMPK로 내려오고, 그리고 i가 1 증가되거나 혹은 j가 1 증가되고 또 k가 1 증가되고 이런 일인데, 언제까지 반복하느냐면 한쪽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쪽에 더 이상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따라서 i가 q보다 작고 J가 R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만, 즉 I가 Q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앞쪽에 아직 적어도 데이터가 하나는 남아 있다는 거고, J가 R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뒤쪽에도 아직 데이터가 하나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런 동안 while 문을 돌면서 하는 일은 데이터 I와 데이터 J를 비교해서, 만약에 데이터 I 쪽이 더 작으면 데이터 I가 TMPK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더 작은 애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때 i 값이 1 증가되고 k 값도 1 증가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i보다 데이터 j가 더 작다면 데이터 j가 TMPK로 내려오고, 물론 j가 1 증가하고 k가 1 증가하고, 이렇게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i가 Q를 넘어갔거나 혹은 J가 R을 넘어갔다는 거니까, I가 Q보다 커졌거나 J가 R보다 커졌다는 거니까, 결국 어느 이두 개의 리스트 중에서 어느 한쪽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쪽의 데이터들은 그 순서 그대로 이쪽 배열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I가 Q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얘기는 앞쪽 리스트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쪽에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TMP로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하나씩 옮겨올 때마다 i도 증가하고 k도 증가하니까. 만약에 j가 r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것은 뒤쪽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j를 데이터 k로 TMPK로 옮겨오면 됩니다. 사실은 이두 개의 while 문 중에 항상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while 문 자체가, 이 앞쪽 while 문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 앞쪽이나 뒤쪽 둘 중에 하나는 끝이 났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쪽에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이고, 이것은 뒤쪽에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while 문과 이 while 문은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실제로는. 그러고 나면 이제 원래 배열 데이터의 인덱스 P에서 R 사이에 있는 값들이 새로운 배열 TMP에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이 데이터들이 원래 데이터가 존재하는 배열 데이터에 정렬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가 배열 TMP로 옮겨와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배열 TMP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정렬된 데이터들을 다시 원래 배열 데이터로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I골P에서 R까지, 즉 모든 데이터들이죠. TMP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순서 그대로 다시 데이터 I로 이렇게 옮겨줘야 결국 이 머지의 미션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머지 소트의 유일한 흠이라면 흠입니다. 즉 데이터를 정렬할 때 하나의 추가 배열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머지 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지 소트는 기본적으로 리커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셀렉션 소트나
버블 소트처럼 이렇게 포문의 반복 횟수를 카운트하는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눈에 포문이나 와일문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분할 정보법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분석은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T of N을 N개, 데이터가 N개일 때, 데이터가 N개일 때 머지 소트 알고리즘으로 정렬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 of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개의 데이터를 머지 소트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어서 각각 2분의 N개의 데이터를 다시 리커전으로 머지 소트를 하죠. 따라서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일단 2분의 N개의 데이터를 머지 소트로 정렬하는 일을 두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 of N이라고 했으므로 2분의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 of 2분의 N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두번 해야 하므로 T of 2분의 N을 두번더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식은 좀더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정확하게 2분의 n, 2분의 n이 아니라 한쪽은 2분의 n의 ceiling, 한쪽은 2분의 n의 floor, 이렇게 정확한 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점근적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ceiling이나 floor 같은 것은 사실은 대세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N개의 데이터를 머지 소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으로 쪼갠 후 2분의 N개의 데이터를 머지 소트하는 일을 두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정렬이 되고 정렬이 되면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이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하나로 머지해야 하죠. 이렇게 머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머지하는데 필요한 비교 연산의 개수는 최대 N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머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2분의 N개, 2분의 N개를 머지할 때 뭔가 한번 비교를 할 때마다 이쪽에 i번째 값과 이쪽에 j번째 값을 비교할 때마다 하나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그 머지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들 간의 비교를 한번할 때마다 적어도 하나의 값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데이터의 총 개수는 n개입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n개고 한번 비교를 할 때마다 하나의 값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비교 연산의 횟수는 n을 넘지는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머지 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런 순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더 간단하게 쓰자면 일반적으로 t of n은 두 배의 t of 2분의 n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점근적 분석을 하면 뭐 똑같은 얘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베이스 케이스로 만약에 n이 1이라면 즉 원래 정렬할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라면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교 연산의 횟수는 0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할 정복법을 따르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포문의 반복 횟수를 따진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 복잡도에 관한 순환식을 세운 후이 순환식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이 순환식을 푸는 자세한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환식을 푸는 것 자체는 강좌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순환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order of n log n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머지 소트의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 log n이 된다는 것을 이 순환식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엄밀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머지소트라는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머지소트가 일어나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길이가 n인 리스트를 우리가 정렬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길이가 2분의 n과 2분의 n인 두 개의 리스트로 쪼개어서 각각을 정렬한 후이두 개를 이렇게 머지해서 합쳐서 이제 전체를 정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2분의 n인 길이가 2분의 n, 2분의 n인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머지하는 데 필요한 비교연산 횟수는 아까 n번을 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n번 우리가 n번의 비교연산으로 길이가 2분의 n인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서 길이가 2분의 n인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길이가 4분의 n인 길이가 4 각각이 4분의 n인 두 개의 리스트로 쪼갠 다음 각각을 정렬해서 이것을 머지해서 길이가 2분의 n인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4분의 n인 두 개의 리스트를 머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비교연산 횟수는 물론 2분의 n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쪼개어서 길이가 4분의 n인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머지해서 길이가 2분의 n인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비교연산의 횟수는 물론 2분의 n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 전체를 보면 결국 길이가 4분의 n인 4개의 리스트를 쌍쌍이 이렇게 합쳐서 길이가 2분의 n인 2개의 리스트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교연산의 횟수는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길이가 4분의 n인 요거를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가 8분의 n인 2개를 합쳐서 4분의 n을 만들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단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길이가 4분의 n인 리스트를 4개를 만드는 거니까 결국 네 번의 길이가 4분의 n인 리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도 다 합치면 n번의 비교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8분의 n인 정렬된 리스트 8개를 쌍쌍이 합병해서 길이가 4분의 n인 정렬된 리스트 4개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은 n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은 또 길이가 16분의 1인 거를 총 16개를 머지해서 길이가 8분의 n인 것 8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총 시간도 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언젠가는 길이가 1인 것들로 다 쪼개지겠죠. 길이가 1인 것들 n개를 길이가 2인 것 2분의 n개로 머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n입니다. 따라서 이 비교연산의 총 횟수는 결국 n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n인데 이 n이 몇 개냐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이몇 층을 내려오면 다 길이가 1인 것들로 나누어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그러니까 이것이 길이가 n인 리스트를 반씩 쪼개는 일을 몇번 하면 길이가 1로 쪼개어지느냐라는 거니까 이 건물의 층수는 당연히 로그 n 층이겠죠. 따라서 필요한 비교연산의 총 횟수는 로그 n 곱하기 n, 즉 n 로그 n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은 아주 아주 엄밀하거나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n이 뭐 짝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2의 거듭제곱수가 아니라면 어떤 쪽은 미리 끝나고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 복잡도 분석에 대한 충분히 훌륭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이 설명을 약간 다르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분의 n인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서 길이가 n인 거를 만들 때 우리가 n번의 비교연산을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길이가 4분의 n인 것두 개를 이렇게 합칠 때두 번의 2분의 n 해서 역시 n이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엔 네 번의 4분의 n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2분의 n번 그러니까 네, 두번 이렇게 해서 결국 다합다 n이죠. 그래서 결국 총 합은 이게 몇 층이냐? 이게 몇 층이냐라는 건데 로그 n층이라는 거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병 정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